안녕하세요. 얌얌 콘서트 쉬운 문제 50번째 시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얌얌 콘서트 쉬운 문제 50번째 시간입니다. 아, 이제 이 얌얌 콘서트는 대단원의 막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. 사실 제가 처음에 100개의 요리를 하려고 여러분들께 공을 했었는데요. 지금 다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이 50번째 요리여서 이제 이 얌얌 콘서트는 막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. 마지막 요리로 스페인 요리 모두가 즐겨 먹는, 그리고 스페인 전문 식당이 아니더라도 일반 감성 주점이나 이런 데 가더라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스페인 요리입니다. 바로 감바스 알 아기오. 감바스는 새우라는 뜻이죠. 아기오는 네, 마늘이죠. 마늘. 그래서 새우와 마늘의 그 향이 어우러져서 올리브 기름과 함께 이 빵을 찍어서 먹을 때 그 아주 기가 막힌 맛이 나옵니다.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마지막 요리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. 지금까지 얌얌 콘서트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그리고 언제든지 또 얌얌 콘서트는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 기대하시고요. 오늘 마지막 요리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재료 소개하겠습니다. 감바스죠. 이 새우. 자, 새우를 제가 이 껍질을 다 이렇게 깠어요. 까서 따로 모았는데요. 사실 새우의 이 제대로 맛은 이 새우 대가리하고 이 껍질에서 모든 영양분과 이 새우의 감칠맛하는 그 새우 향이 여기서 다 나오거든요. 그래서 얘를 버리지 말고 얘를 가지고 기름, 올리브 기름에 먼저 이 향을 다 빼줄 겁니다. 그리고 양송이 버섯, 그리고 이 페페론치니 매운 고추, 올리브 기름, 방울토마토, 마늘, 양파, 소금, 후추, 파슬리. 네, 이렇게 되겠습니다. 토마토를 살짝 반만 썰게요. 그다음에 양송이 버섯도 이렇게. 그냥 이 정도로만. 넉넉하게 이 정도로
새우 껍질. 이렇게 녹여내야 됩니다. 왜냐면 새우 향이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. 아까 그 새우 껍질 대가리로 이 기름을 냈더니 냄새 향이 너무 좋습니다. 지금 새우 향이 진하게 우러나네요. 네, 아 마지막 요리인데 아쉽네요. 이제 네, 다른 유튜브 이제 방송 다른 곳에서 더 자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이 바게트 빵을 같이 찍어 먹는 게 원래 이 감바살 요리인데 이 요리 자체만으로도 맛있으니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감바스 새우를 먼저 먹어볼게요. 역시 냉동 새우가 아니다 보니까 야들야들 식감이 너무 좋습니다. 그리고 이게 냄새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향이 엄청 올라와요. 이 새우 향이 그 껍질을 지금 여기는 몇 마리 안 넣었지만 이제 껍질은 뭐 엄청 많이 넣었거든요. 껍질 모아놓은 거를. 토마토도 하나. 재료는 여러분들 좋아하는 재료를 넣어가지고 드시면 됩니다. 이거는 감바스 요리 식당에서 많이 시켜봤는데요, 맛이 비교가 안 됩니다. 정말 맘마미아. 마지막으로 제가 맘마미아 한번 하겠습니다. 맘마미아 너무 맛있어. 자 여러분 건강하시고요. 제가 그리공연 라이브 스트리밍 라이브 방송도 하고 있고 또 제가 영화 속 오페라도 하고 있고요. 여러가지 방송에서 앞으로 계속 만날 테니까요.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.